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고자 하신 대상인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약함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포로된 자나 한 번도 치료받은 애가 없었던 눈먼 자, 가난하고 가진 것이 부족해서 눌린 자들이 모두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난한 자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가 이러한 현실적인 빈부의 차이와 삶의 질의 차이를 주신다고 생각하며 빗나간 은혜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 부모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은혜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고 눈멀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손을 뻗쳐서 그들을 얻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이라도 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으며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다가오셔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하고 단순한 진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계시되고 있는 주님의 말씀과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가난한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